1번 함수 fx가요 x제곱 마이너스 3x와 3분의 7x 0을 기준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고요. 이때 gx는 x가 a라는 기준에서는 a라는 기준의 왼쪽에서는 fx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고 x가 a보다 크다는 기준에서는 x-t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를 t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예요. 맞죠? 요건 지금 이해되고 있죠? gx의 그래프는 특정 a를 기준으로 a보다 왼쪽에서는 fx 그래프 그대로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뭐한다?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x축으로 t만큼 움직인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 했어요. 맞죠? 그때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개수를 ht라고 그 ht가 특정 지점에서 불연속이 된대. 자 계속 언급했던 겁니다.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요. 지난 수업에 할 때도 우리 레벨 쓰니까 레벨 2인가 보면 원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개수 판단해가지고 기억납니까? 접할 때가 개수가 바뀌는 시점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얘 그래프하고 얘 그래프가 지금 그려지는데 얘들 둘이가 접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특정 지점에서 뭐가 돼버려? 개수가 불연속이 되겠죠. 접한 게 아니면요. 자, 흐름부터 이해합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쌤이 좀 빠르게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맞죠? 근데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야. 근데 얘가 지금 기함수잖아. 0,0을 지나면서 루트 3,0하고 마이너스 루트 3,0이니까. 얘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리죠. 원래대로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요.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만 그린 거라고. 맞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예요. 됐나요? 근데 이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움직였대. 됐나요? x축 방향으로 양의 시수 t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질 겁니다. 자, 지금 거는 너가 따라 그리면 안 돼요. 얘가 봐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러면 요 지점이 0이 있으니까 요 지점은 t가 되겠죠. 요만큼 움직였으니까. 요 뾰족한 점이 여기로 왔으니까. 맞죠? 맞나요? 그러면 봐봐. 실제로 얘가 연속이 된다 했어요. 연속이 되려면 만나야 되죠. 내가 노란색은 지울 거란 말이야.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그래프도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내가 끊을 때 이렇게 끊어버리면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왼쪽은 이거죠. 맞죠? 이거 기준 오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A겠죠. A. A 기준의 오른쪽에서는 누구 그래프가 평행이동 그래프 따라가라 했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미 불연속이 되어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연속이라 했으니까 무조건 교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점이 된다면 상관은 없죠. 요게 지금 만약에 A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건 없어지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맞나요? 이러면 연속은 돼요. 이해됐죠? 자, 그때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를 HT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A가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A가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은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돼? 움직이겠지. T가 T값이 지금 뭔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만 흰색 그래프하고 노란색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때마다 A가 바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A도 되고 여기도 A도 되겠지. 근데 내가 이걸 잡아 쭉 더 당기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더 왔어. 이렇게. 그러면 T가 이만큼 왔으니까 A 좌표도 바뀌어버려요. 내 말 이해되나요? 맞죠? 그때 그 나오는 A의 개수를 물었어.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끝났고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보세요. 항상 얘기했죠.
두 그래프가 어떻게 정리를 했어. 근데 얘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실수 A 값이라 했잖아. 불연속이 된다. 아, T가 불연속이 된다 했죠.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접할 때예요. 접했을 때 불연속이 돼. 그래프 두 개가. 맞나요? 너가 캤잖아. 그냥 편하게 따지면 직선하고 원하고 있으면 이렇게만 하면 교점 한 개인데 여기보다 조금만 더 넘어가면 두 개 되고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0이니까 맞나? 요 지점에서의 좌우가 바뀌어버리잖아. 개수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쭉 땡기면요. 개수가 바뀌는 지점은 언제냐면 이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기서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아까 이거보다 왼쪽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 쌤이 잠깐 이렇게 했지만 두 개만 났잖아. 연속이 아까 내가 여기 그려주면 했잖아. 연속이 되려면 어차피 교점에서 잡아야 돼. 맞지? 근데 이게 이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교점 두 개 아닙니까? 맞죠?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두 그래프가 정리되는 거 연속이 되도록 하느니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붙어 있는 점의 개수를 HT라 했단 말이야. 이해돼요? 결론은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포인트는 요 두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는 뭐야? 요렇게 그려지는데 하필이면 얘가 여기서 접해야 돼. 맞죠? 그때 이 T값이죠. T가 이거보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없어요. 개수가. T가 이거보다 조금만 왼쪽에 있어도 개수가 두 개씩 나온다고. 이해됐나요? 자, 하여튼 그래서 아, 요게 T가 알파라는 점, 그러니까 요게 알파겠죠, 지금. 맞죠? 요 T가 알파라는 지점에서 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계속 언급했던 거 있잖아. 개수가 불연속이 된다 하면 접한 것부터 잡으라고. 이해되겠어요? 자, 일단 그래프 해석은 이제 이해했어요. 이 문제. 그러면 1대 2 알파 값 구하면 답이다 이 말이야. 됐어? 자, 근데 문제는 식은 다 알아요. 자, 요 그래프는 뭐예요? 요 그래프는 3분의 7x죠. 교점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요 점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뭐 A 있나 여기? 아, A도 있네. 요 지점 A라 하면 되죠. 맞죠? 만나는 지점이니까. 됐나? T가 A일 때 이해됩니까? 그때 개수니까 A 개수 한 개니까.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3분의 7x예요. 맞죠? 요 그래프는 뭐예요? 얘 거 따라가야 되죠? 얘. 지금 얘가 곡선이니까. 근데 얘는 실제로 얼마만큼 움직였어? 알파만큼 움직여버렸잖아. 맞나요? T만큼 움직였지만 T가 알파가 되는 시점을 내가 그래프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T 대신 알파라고 할게요. 얘가 알파만큼 움직였잖아, 이만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돼? x-α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α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노란색 그래프고 이게 지금 흰색 직선이거든요. 요거 두 개가 같도록 해주는 x의 값이 뭐야? a잖아. 얘가 성립하게 한 x의 값이 a라고요. 따라서 이게 같게 하는 이거의 해가 뭐다? x는 a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ax 대신에 a로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a-α. 이씨 헷갈리겠다 걔네. 너가 적을 때 너가는 a하고 알파하고 구분을 잘 못하죠. 자, 이거죠. 니들 적을 때 a랑 알파가 똑같잖아 지금. 잘 적는 사람들 그렇지만 특히나 남자애들 a 알파 뭐 이래 적어가지고 막 이거 지금 꼬일까 봐 하는 건데 일단 이거죠. 직선이랑요, 저 곡선이랑 접했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 공식 하나 만들 수 있죠. 이 노란색 그래프를 미분한 다음에요, A를 집어넣으면 이 기울기는 3분의 7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공식 하나 갈게요. 저 노란, 요게 요 식이잖아, 맞지? 맞나? 요건 미분한 다음에 A 집어넣어버리면 3분의 7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양변 미분하면 같아지는 거 맞죠?
어차피 접하니까. 맞나요? 그리고 공통접선 이런 거 배웠잖아. 앞에서 공통접선이면 F'A랑 G'A가 같잖아. FA랑 GA도 같잖아. 맞죠? 그래서 요건 미분한 것도 적을게요. 3분의 7은 뭐래요? 3의 A-α의 제곱 마이너스 3. 맞나요? 이해돼요? A는 실제로 숫자지만 미분한 다음에 A 집어넣었다는 거잖아. 맞지? 요거 정리하면 요거 넘어가면 3분의 9 다음 3분의 16인가요? 그럼 9분의 16 되나? 맞아? 그러면 이걸로 알 수 있는 A-α 값은 얼마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근데 지금 A가 크나 알파가 크나? 알파가 더 크죠? 그러면 A에서 알파 빼면 당연히 음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이해됩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여기 때려 집어넣자 이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야 돼요? 요거 마이너스 9분의 28이가 맞죠? 그리고 A 마이너스 R 쏘리 쌤 잘못 적었네. 요건 그대로 가면 되겠죠? 쌤 잘못 적었다 쏘리. A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붙으면 플러스 3분의 4 되고 맞나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를 세 제곱한 거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27분의 64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27분의 64 플러스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4 곱했으니까 이건 4 돼야 돼. 이거 단순 정리. 자, 3분의 7a는 마이너스 아니 그냥 27분의 마이너스 64 플러스 108 나오나요? 그러면 3분의 7a는 27분의 44인가요? 44. 따라서 a는 27분의 44에다가 7분의 3 곱한 거고 이거 약분하면 9니까 63분의 44 되죠. 이제 그냥 계산이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에서는 알파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면 A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63분의 4 맞나? 63분의 44죠. 63분의 44 빼기 알파가 마이너스 63분의 21 곱하면 84입니까? 그럼 이거 3 넘어오면 알파는 63분의 128 넣나요? 맞죠? 지금 보라색은요 이제 그냥 숫자 계산이야. 그래서 내가 막 적고 있잖아. 문제에서 어차피 얘랑 얘랑 두 개 다 알아있으니까 답은 191이 돼야 돼요. 191 됐어요? 2번 F1은 2고 F2는 0인 당함수가 있고요.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는데 GX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F-X고 0보다 큰 쪽에서는 FX래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야? 그냥 한번 볼까요? 그래프는 정확한 건 몰라요. 정확한 그래프는 알 수가 없죠. 맞지? 당함수라고 했잖아.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뭐야? 1 집어넣으면 2 나온대요. 2 집어넣으면 0 나온대요. 맞나? 근데 내가 GX를 그래프 그리고 싶다고. 근데 GX는 0보다 작을 때는 FX의 부호반대에 X 부호반대거든. 그게 기함수 형태잖아. 원점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게 되고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0 나오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가 하필 뭐야? GX가 연속인 함수야.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냥 이어는 거야. 얘는 지금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당연히 여기서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난 몰라. 맞죠? 근데 확실한 거는 0,0을 지납니다. 기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0,0을 지날 수밖에 없죠. 연속이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얘가 만약에 요 해석만 되면 이 문제 금방 풀리죠.
요거 이렇게 갖다 치자.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가게 돼요. 맞나요? 그럼 연속이 안 되잖아요. 연속이 되려고 하면 0에서 같이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둘 다 0,0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는 거는 F0은 0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런 GX에 대한 그래프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봅시다. 얘는 뭐예요? GA는 A가 열리는 거. 자, 열린 구간 1부터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쌤은 원래는 이렇게 하죠. GA 빼기 A는 0 한 다음에 범위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나온 값. 그러니까 G1 빼기 1 값이랑 G2 빼기 2 값이 부호가 음수가 돼버리면 두 개 서로 다른 값이니까 해를 가진다. 원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면 해 가지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는 있는 그대로 GA는 A라는 말은 뭔데요? GX는 X하고 똑같은 거죠. 맞죠? 그럼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GX랑 Y는 X랑 교점을 묻는 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맞죠? 자, 둘 다 보여줄게요. GX는 X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하고 2 사이에 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교점. 맞지? 이거 맞는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이걸로 풀면 얼마 돼? G1이 얼마야? G1은 결론적으로 F1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2 빼기 1이니까 이거 얼마 돼요? 1이죠. G2는 얼마야? G2는 0이거든요. 0 빼기 마이너스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죠. 곱하면 이거 음수잖아. 맞나요? 내가 이걸 HX라는 그래프로 본다면 HX는 수직선에서 1하고 2 기준에서 1 집어넣으면 1 나왔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1하고 2 사이에서 1하고 2 사이에서 무조건 해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사이값 정리할 때 쌤이 이렇게 많이 보여줬잖아. 보호 가지고. 맞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프로 바로 해석해도 되고. 이해됩니까?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니은 볼게요. G'B가 0이래요. G'B가 0이 되게 하는 B값이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존재하냐. G'B가 0이란 말이 뭔 말인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평평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있네요. 내가 지금 최소한으로 끊어놨잖아. 이게 아까 얘기했죠. 얘가 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했잖아. 맞죠? 그럼 더 나오겠지. 최소한. 제일 작아봤자 한 개는 있다고.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한 개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건 니은 너 맞는 말이에요. 디귿. G'C가 2가 된대요. 자, G'C가 이 GX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적어도 두 개는 있냐 묻는 거잖아. 맞지? 근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은 뭔데요? 1 봤을 때 2가는 일부러 이거 준 거죠 지금?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찍어보면 이렇게 되죠. 봐봐. G'C가 2가 되는 지점 요거하고 똑같은 기울기 잡으라는 거죠. 여기 있어 없어? 여기 있죠? 또 요거 좀 확대해보면 대충 이런 거잖아. 맞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꺼져 있기 때문에 요 기울기하고 같은 지점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최소 두 개는 나온다 이 말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요러한 그래프 해석만 된다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3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때 fx의 극대값 구하라 돼 있죠. 자, 일단 이 어떤 다항함수가 있어요. gx래요. 어떤 다항함수와 fx를 곱하면 x에 대한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식이 이 식이 성립한대. 근데 fx가 3차라는 건 알죠. 근데 얘 풀면 몇 차 나와? 6차 수 나오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얘는 6차예요, 풀면. 근데 fx가 3차잖아요. 그럼 gx는 무조건 몇 차가 돼야 돼? 3차가 돼야 되죠. 맞지?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fx 곱하기 gx에서 자,
내가 뜯어볼게요. 3차로 뜯어볼게요. 됐나? 처음에 A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왜 가정해주냐면 A가 음수이면 해가 안 되는 거 보여주려고. 자, 3차 뜯고 싶은 거야. fx는 일단 3차라고 했기 때문에 gx도 3차가 돼야 돼요. 뜯어줘야 돼. 3차로. 이해됩니까? 자, 정리하는데 만약에 A가 양수라면요. 보세요. A가 양수라는 조건 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안에 것만 쳐다보면. x 마이너스 루트 A, x 플러스 루트 A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A 되고 x 플러스 루트 A가 되고 이거 전체에 세제곱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3차가 되겠죠. 맞나요? 일단 3차를 끊을 수는 있잖아. 근데요, A가 음수인 경우 한번 보세요. A가 음수인 경우에 fx랑 gx랑 곱하면요, A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돼요. 실수범위 안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죠. x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인데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게 우리 방정식에서 복소수 파트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는 게 능형 해가지고 만들어진 해로 쪼개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실수범위 안에서 나올 수가 없죠. 맞지? 얘는 그냥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a 전체의 세제곱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3차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애초에 못 씁니다. 지금 말 이해하나요? 자, 그 다음에 A가 0일 수도 있죠. 맞나?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fx 곱하기 gx 이퀄 x제곱의 6세제곱이에요. 이 말은 x세제곱 곱하기 x세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 다 3차로. 맞죠? 누가 봐도 얘로 풀겠죠. 이걸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모르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 조건이 주어진 거야. fx가 0,3을 지난다는 거야, 이거? 맞나요?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쪼개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요, 쪼개는 경우가 많아. 일단은 쌤, 이거부터 쪼개줄게요. 얘는 fx가, 여기서, fx가 x 마이너스 루트 a의 세제곱일 수도 있고요. 맞죠? x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루트 a일 수도 있고요. 또 x 마이너스 루트 a에다가 x 플러스 루트 a의 제곱일 수도 있고요. 얘는 x 플러스 루트 a의 세제곱일 수도 있어요. 3차라고 했지 얘 fx가 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지? fx가 이걸 수도 있고 이거 두 개 이거 한 개 뽑아낸 모양일 수도 있고. 맞죠? 근데 얘는요 무조건 x제곱 x제곱밖에 안 되잖아. 어떻게 쪼개봐도. 맞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0,3이란 걸 지난다는 게 만족을 못해요. 이게 fx라면 0집으로 하면 0 나와야 되거든. 맞죠? 그래서 얘는 나 조건 때문에 요 나 조건 때문에 성립 못합니다. 그러면 fx는 요거 네 개 중에 하나란 말이야.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됐어요? 됐나요? 그 다음 얘 한번 봅시다. 이제 나 조건 계속 갑시다. 나 조건이 뭐냐면 얘는요 0,3을 지나요. f0 이퀄 3이죠. 맞나요? 두 번째는 뭐예요? f'0 이퀄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접한다 했으니까. 맞아요? 곡선이 뭔지 몰라도 이 점이 0이었는데 접선을 그었더니 이게 지금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나왔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f'0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요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다 정리해서 적어버리면 편하겠지만 맞지? 그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포인트만 잡아냅시다. f0이 3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fx의 상수항이 꼴 뭐다? 3이란 말입니다. 맞나요? 영지면서 다 나왔다는 말은 상수가 3이었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요 내용 뭐죠, 요거?
F'0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분한 식에서 0 넣어버리면요. fx의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봐. 3차 함수가 있어요. ax3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게 있는데 0 집어넣은 3 나왔다 그러면 이게 3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 이거 미분해버리면요.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데 여기에 0 집어넣어버리면 이것도 없어지고 얘만 남거든. 그러니까 c값. 그러니까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지금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걸 원래대로 다 풀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맞지? 근데 다 풀어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상수가 3이 되는지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지를 비교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딴 거는 볼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 생겨요. fx의 개수가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까? 생각해봅시다.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까요? 모르죠. fx가 최고차항이 양수라고만 나왔거든. 만약에 fx가 2를 가지고 있었는데 gx가 앞에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보일 거 아니야. 맞나요? fx의 개수가 4분의 1이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4분의 1 x세제곱을 시작했대. 근데 곱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gx가 앞에 4가 있었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걸 좀 잡아줘야 되죠. 여기 임의로 상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것도 잡아줘야 돼. 단 여기 나온 이 k값은 뭐예요? 양수예요. 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맞나? 그리고 a값도 지금 뭐예요? 양수예요. 내가 이것만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되겠어?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얘 한번 정리합시다. 이거 상수해보자. 지금 상수가 얼마 나왔어? 3 나왔잖아. 상수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세제곱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a 루트 a가. 맞죠? 거기 k 있으니까 얼마 돼? 여기서 상수는 얼마? 마이너스 k 곱하기 a 루트 a죠. 맞나요? 요거 이해했나요? 요식 정리해서 푼 거야, 상수항만. 왜? 내가 지금 아는 내용이 상수항이 3이거나, 아니, 상수항이 3이어야 되고 1차항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자, 근데 아까 금방 K가 양수라고 했죠? 내가 A도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얘는 0보다 작아야 정상이죠? 맞나요? 얘는 0보다 작다고요. 근데 fx의 상수항은 3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 따라오나요? 다시 상수만 비교했어요. 내가 지금 k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a 루트 a잖아. 곱하면 얘 나오는데 k도 양수고 a도 양수였거든. 그러니까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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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봤자 뭐가 된다? 음수밖에 안 나온다고. 따라서 요 조건을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가능해 봅시다. 얘는요 상수 한번 해볼게요. 상수. 얘 상수는요 요거 제곱하면 얼마 돼? A입니까? 요거 완전제곱식이잖아요 지금. 제곱하면 A죠. 요거 곱하면 A 루트 A죠 지금. 거기 K 곱했으니까 K 곱하기 A 루트 A입니다. 당연히 이게 양수예요. 다행히도. 그러면 이제 이것도 봐줘야 되겠지. 1차항 계수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죠. K에. 요거는 선생님이 다 지울 겁니다. 우리 3차 방식에서 1차 항계수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나나? 그냥 모르겠으면 하나씩 해도 됩니다. 하나씩 하면 되죠. 근데 원래는 x-α, x-β, x-γ 있으면요. 이거 어떻게 풀었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x죠. 뒤에 거는 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나올 끼고. 어차피 x의 개수는 뭐야?
애들들이 곱한 거랑 애들들이 곱한 거랑 애들들이 곱한 것들 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줬어. 그럼 얘들들이 곱하면 뭐 돼? A죠. 얘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A죠. 얘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A죠. 따라서 이거 1차항의 개수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뭐 돼야 돼?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1차항은.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이건 지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쌤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란데요. 요것도 함수니까 맞는 말이 되죠.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맞지? 따로 오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잠깐 놔둡시다. 그럼 얘 할까? 얘는요. 상수항이 어떻게 돼요? 상수항은 얘 하나에 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K잖아. 맞지? 그러니까 상수항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곱하기 A 루트 A 돼버립니다. 그럼 얘는 함수 나오잖아. 상수항. 그럼 얘도 자동 뭐예요? 탈락이에요. 자, 그 다음 얘 정리해볼까요? 이거 상수 얼마예요? A 루트 AK 곱했으니까 AK 루트 A 나오죠. 어차피 그 양수가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 1차항 해볼까요? 1차항은 어떻게 돼? 금방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거잖아, 이거. 똑같은 놈 세 개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해하죠? 이거는 고1일 거니까요. 빨리 끝낼게요. 곱한 거, 곱한 거, 곱한 거니까 AAA잖아. 3AK죠. 3AK. 맞죠? 이거 K 어디 갔나? 쏘리. 얘는 3AK죠. 맞나? 근데 A도 양수고 K도 양수니까 얘가 양수거든요. 근데 아까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 했어요. 따라서 얘는 얘를 만족 못해요. 맞죠? 그래서 얘도 탈락입니다. 아, 결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fx가 이놈이에요. 이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쌤 내가 다 알아냈어요. 이제 fx 모양도 알아냈고 그때 fx에 대한 형태로 정리할게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데? 3이죠. 그 다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쌤 마이너스 AK가 마이너스 1이니까 AK는 1이거든. 그러면 A와 K는 역수관계란 말이야. 맞나요? 아, AK가 1이에요. 이 말은 K는 A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K 대신에 A분의 1 집어넣으면요. 요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약분되거든요. 그러면 루트 A가 3이 돼야 돼요.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루트 A가 얼마구나? 3이구나. 그러면 A는 얼마구나? 9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자, A가 9니까 K 이꼴 얼마 돼야 다시? 9분의 1이구나. 됐나? 그럼 이제 fx 끝났죠?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fx의 극대값을 구하래요. 또 귀찮게 나왔네. 일단 fx 구합시다. fx는요. 최고차항이 k고 9분의 1 x 마이너스 3 제곱 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x 플러스 3이에요. 이게 지금 fx라고. 이때 극대 구하라 했기 때문에 미분해서 0 되게 만들어줘야 되죠. 자, 얘 미분하면요. f'x는 요거 앞에 거 미분할게요. 9분의 2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요. 9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따라서 9분의 1에 x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버리면 여긴 2 남고 x 플러스 3 남죠. 2x 플러스 6이 되고요. 여기는 9분의 1 x 마이너스 3 나갔으니까 x 마이너스 3만 남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안 보이겠는데. 따라서 요거 정리하면 3x 플러스 3이죠. 됐나요? 아, 그러면 f'의 개형이 뭐야? 얘는 2차인데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요렇게 되는 놈이고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가진 놈이야. 그러면 극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요 지점이 극대값이잖아. 뿔마대는. 맞죠? 결론. 실컷 구했더니 얘 뭘 구하래? f-1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f-1은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죠.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그러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따라서 9분의 얼마 나온다? 32. 이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좀 쪼개서 정리해줘야 돼서 귀찮은 문제는 맞지만 맞죠? 한 번씩 봐놔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와도 할 만합니다. 생각보다 몇 번 풀어보면.